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한국의 해군 전투력은 급상승해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더 이상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와 우레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이 자기 앞마당에서 영국의 굴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남중국해 한복판에서 중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이 영국 항모전단에 탐지되는 굴욕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영국은 최근 홍콩의 자치권 박탈에 관해 중국과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로 자국의 최강전력인 항모전단을 급파한 건 역시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항모전단의 기항지에 한국이 있어 세계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외신들은 앞다투어 영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응할 파트너로 한국을 선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은 이미 지난 6월 부산에서 열렸던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퀸 엘리자베스급의 초대함장인 제리키드 사령관을 파견했습니다. 한국의 항모기술관 노하우를 전수하고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맞설 동맹이 되어달라며 구애를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G7 정상회담에 우리 대한민국이 초청되어 미국 정상과 동렬에 있을 수 있던 것도 당시 의장국이었던 영국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좋기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영국 정도 되는 나라가 동맹으로 생각할 만큼 강대국이 됐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만큼 책임져야 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늘어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영국 항모전단의 한국 입항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세계적인 논란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영국 항모전단의 한국 입항으로 우리 국방력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영국 언론 데일리 익스프레스가 재미있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영국 항모전단의 23형 구축함 켄트와 리치몬드가 중국의 상극 핵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는 보도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주력 잠수함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국제사회에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영국에 탐지된 상급 핵잠수함은 중국의 2세대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인데요. 그런데 이 잠수함 건조기의 발사가 특이합니다. 그전까지 중국의 잠수함은 세계적으로 바다의 경운기라 알려졌는데 이런 잠수함 전력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상급 핵 잠수함입니다. 중국은 1983년 시야급 전력 원점을 건조하며 핵 잠수함 제조 기술을 확보했는데요. 이를 통해 SLBM을 통한 2차 보복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를 넣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군용이라 부를 수 없는 고철 덩어리였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전혀 통제하지 못해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수준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특히 1세대 공격원잠인 한급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은밀하게 적의 잠수함을 추적해낸 공격원잠이 사방에 소음을 뿌리고 다니니 추적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조한 것이 2006년 12월 취역한 상급 원자력 잠수함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잠수함이 미국의 LA급 공격원잠 후기형에 해당하는 정숙성을 보여준다고 허세를 부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결국 거짓말로 남게 되는데요. 바로 영국의 대잠 호위함에 허무하게 포착되면서 중국의 허세는 끝장나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이번에 중국의 잠수함을 포착한 23형 대잠 호위함은 영국군의 최신 함정도 아니었습니다. 각각 1992년 2월과 1997년 4월에 취역한 노함인데요. 크기 역시 우리의 KD2 충무공 이순식급보다 약간 작은 4,900톤에 불과합니다. 다만 설계 목적 자체가 대잠수함 전투에 맞춰진 대잠 호위함이다 보니 연식에 비해 훌륭한 대잠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19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호위함에 2000년대 중반에 나온 원자력 잠수함이 탐지됐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 잠수함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중국과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참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 역시 이를 잘 파악하고 중국과 잠수함 격차를 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의 상급이 영국의 구형 호위함에 탐지될 때 우리는 신형 잠수함의 전력화를 준비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8월 13일 도산 안창호급 1번함 도산 안창호가 많은 논란을 딛고 드디어 취역했습니다. 3번함인 신채호 역시 9월 중으로 진수식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도산 안창호급은 전면 소나 외에도 측면 배열 소나를 추가로 장비해 탐지 능력을 극대화했고 수직 발사관과 범상어급 중호라 등 최신 무장을 장비했음에도 매우 뛰어난 정숙성으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세 차례 지연이 됐지만 이
이것은 우리의 기술을 보완해 잠수함의 주목적인 은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작업이란 게 드러났는데요. 또한 장보고 3급 잠수함은 소음이나 기동성 등 잠수함의 기본 능력에 대해서는 호평이 이어졌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대단한 전력을 가졌다는 사실은 영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은 중국의 대항을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고 한국의 동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은 중국과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으며 약속한 홍콩 자치를 전혀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빼앗기 위해 의회를 장악하고 친중파 행정장관을 통해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억제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그에 대응해 2019년 대규모 평화시위인 우산혁명을 일으켰으나 처참히 실패했는데요. 일부 학생들이 대학으로 들어가 농성을 이어갔으나 주의하거나 우리의 다음이 되거나 라는 경고만을 남기고 모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사태가 한창 기세를 올리던 지난 2020년 5월에는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형식적으로는 국가분열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하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홍콩 내에서 분리 전복을 깨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당연히 영국은 격분했습니다. 홍콩은 엄연히 영연방의 일원이었고 아시아에서 영국을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발 코로나 19로 인해 영국 시민들 역시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었기에 이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영국의 총 확진자 수는 62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무려 13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는 영국 인구의 10%에 근접한 수치이며 심지어 총리마저도 코로나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잃은 국민의 수만큼 영국에 대해 중국 정책은 날이 갈 수록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여론에 힘입어 미국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중국은 세계 패권을 다툴 만큼 강해졌지만 영국은 과거의 힘을 거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해군력을 전부 아시아로 파견하더라도 중국과 1대1로 맞설 수 없을 정도로 양국의 격차는 큽니다. 그래서 영국은 미국, 일본 등 반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과 힘을 합쳐 중국에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영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이지만 미국 역시 아시아에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이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일본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거 20세기 초반 영국은 급격하게 세력을 키우는 러시아에 맞서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 일본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이를 영일동맹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이 대한해협에서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격파할 수 있던 것도 영국이 싼값에 전함을 팔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영국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후려쳤습니다. 영국이 독일에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홍콩, 미얀마, 싱가포르 등 영국이 아시아 식민지를 침략했고 인도를 공격하려 했는데요. 미국이 발빠르게 나서서 최악은 면했지만 영국은 이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즉 일본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 믿음이 안 가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중국에 맞설 이유가 있으면서 영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아시아 동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꼽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직 우리 해군은 한중일 중 최약체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계 최강을 다투는 해양강국들이 아시아에 모두 몰려있어서지 우리 해군이 약하기 때문은 결코 아닌데요. 몇 가지 전력과 기술만 확보한다면 한국은 질과 양 모든 방면에서 중국과 일본을 대적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을 육성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맞설 파트너로 한국을 선정하고 한국의 동맹을 받아달라 여러 구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G7에서 한국을 초청하고 중요 참가국으로 우대한 것도 동맹을 위한 애정공세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구애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는 퀸 엘리자베스급의 건조와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 군사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했고 올해 6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사업전에서는 퀸 엘리자베스급의 초대함장이었던 제리 키드 해독제독이
미국의 행사에 참여한 것도 이런 일환입니다. 제리 키드 제독은 우리식으로 해군 중장에 해당하는 고위 인사인데요. 그는 이번 마덱스에서 우리 해군의 경항모 건조에 영국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저 말뿐인 약속이 아닙니다. 이번 마덱스에서 공개된 두 개 항모 모델 중 하나였던 현대중공업의 목업은 퀸 엘리자베스급을 건조한 영국의 박혹사와 함께 설계한 것입니다. 영국은 이뿐 아니라 완전전기 추진체계 IFP 기술과 항모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예 실물까지 보여주겠다고 나서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력 구축함인 45형 데어링크 구축함 두 척이 항모전단에 소속돼 한반도로 오고 있습니다. 45형 구축함은 통합마스트와 통합전기 추진체계가 적용된 최신 함정입니다. 통합마스트는 에이사 레이더나 3차원 레이더 등 함정의 탐지자산을 하나의 마스트에 통합해 RCS값을 최소화하는 기술인데요. 레이더간 간섭을 고려해 설계하기에 정말 만들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한때 세계 최강의 해군이었던 영국 정도나 되니 우리보다 앞서 통합마스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형 중구축함 KDDX에 탑재하기 위해 하나가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한국과의 안보협력 강화와 한국의 대중전선 참여를 위해 이와 관련된 기술을 모두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영국과 손을 잡는다면 경항모, KDDX 등 각종 해군 전력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영국 강국이 손잡는다면 한국의 해군 전투력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